너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저기 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아 뭐야 김밥. 아 같이 가. 아 짝사랑한다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 거구나. 봉자야. 어? 나 할 말이 있는데. 나 사실 너 잠깐만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? 지금 나한테 고백하려던 거 맞지? 아 떨려. 나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너무 떨려.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어? 얘들 안녕? 어? 애들이 오늘 왜 인사를 안 받아주지? 어? 강아울 왔어? 어? 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? 얘들 안녕? 안녕 로라야! 왔어? 자, 오늘 전달 사항이 있다. 이 봉자. 네? 오늘부로 봉자는 우리 학교에서 퇴학 처리됐다. 네? 제가 왜요? 봉자는 우리 초능력 학교에서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될 어둠의 초능력 책을 훔쳤다. 어둠의 초능력 책이요? 그리고 또 봉자는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켰다. 네? 제가요? 저 그런 적 없는데. 선생님, 저 안 그랬어요. 어둠의 초능력은 아직 초능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위험한 책이다. 어둠의 지배를 당해서 생각은 점점 악해지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책이다. 마지막 기회야. 지금이라도 얼른 책을 반납해. 아 선생님 저 아니에요. 진짜 억울해요. 어쩔 수 없군. 오늘부터 봉자는 우리 학교에서 퇴학되었다. 어, 선생님! 선생님! 얘들아 나 어떡해. 누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. 이봉자 내가 봤을 땐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? 너 그런 애 맞잖아. 뭐? 말이야 왜 그래. 나 그런 사람 아니야. 이봉자 어제 기억 안 나? 어제? 우주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이봉자 어제 아는 척 하지 말라며. 너희 왜 그래.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봉자야. 우주야. 우주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할 말? 할 말이 뭐야? 아 봉자는 화장실에도 없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. 봉자! 왜 우주랑 같이 있는 거지? 뭐?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지? 봉자야 나 속눈썹 떨어졌어? 떨어진 거 같아. 근데 왜 손으로 안 떼주고 이렇게 떼주는 거야? 아, 심장 터질 뻔했네. 우주야 너 나 좋아해? 어? 근데 봉자 너는 하울이 좋아하잖아. 아 나 하울이 안 좋아해. 걔는 그냥 친구야. 내 스타일도 아니야. 진짜? 근데 너랑 하울이랑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. 내가? 전혀. 아까도 고백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듣기 싫어서 도망쳐 왔는데? 아니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. 진짜 웃겨. 뭐야 이봉자, 고백하는 거 알고 듣기 싫어서 도망쳤다고?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실망이다 이봉자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뭐야?
우주, 너 나 좋아하잖아. 그치. 앞으로 나 좋아하지 말라고. 짜증나니까. 뭐? 너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난 너 싫어.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. 봉자야, 너 왜 그래? 다른 사람처럼. 아니? 나 원래 이런 앤데? 여태까지 착한 척한 건데? 봉자야, 너 왜 그래? 뭘 자꾸 왜 그래야 짜증나게. 됐고, 너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. 나 간다. 봉자야! 마리아! 나도 너를...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마리아한테 전할 수 있을까? 밥이야! 깜짝이야! 봉자야! 뭐하고 있었어? 그냥 있었어. 근데 바비야, 너 그거 알아? 뭐? 마리가 너 너무 느끼하고 못생겼대. 뭐? 에이, 네가 잘못 들었겠지. 마리는 그런 말 할 사람 아니야. 아니야, 내가 똑똑히 들었어. 너 말투 너무 느끼하고 왕자병 걸린 것 같고, 그리고 너 진짜 못생겼대. 그래서 마리가 너랑 사귀기 싫다던데? 뭐? 진짜야? 마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. 진짜라니까. 너 뭐 속고만 살았니? 근데 나도 마리랑 똑같은 생각이야. 너 진짜 못생겼어. 뭐? 아무튼 마리는 너만 보면 토 나서 사귀기 싫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그럼 나 갈게. 야, 이봉자! 봉자야, 할 말이 뭐야? 마리야, 있잖아. 너 키 되게 작잖아. 창피해서 학교 어떻게 다녀? 나 같으면 못 다닐 것 같은데. 뭐? 봉자야,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. 나니까 친구해줬지. 다른 애들 같았으면 너 절규했어. 너 창피해서. 뭐야, 이봉자 너 말 다 했어? 응. 아, 맞다. 그리고 바비가 너랑 사귀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거라던데? 너 너무 못생기고 시끄럽고. 아, 맞다. 너 원숭이 닮았다라나? 너 진짜 못생겼대. 그럼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갈게. 야, 이봉자 어디 가? 너 말만 하면 다 끝이냐? 아, 어디 가는데? 완전 어이없어. 그리고 김밥이 뭐야? 뒤에서 내 뒷담하고 다닌 거야? 씨. 내가 너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? 아니야. 난 어제 갑자기 졸려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집이었어. 나 아무 기억이 없다고. 거짓말하지 마. 너가 어제 할 말 있다고 불러내놓고 막말했잖아. 내가?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. 어제 로라가 카톡으로 다 알려줬거든? 봐봐.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마. 응? 로라가? 나 로라한테 연락한 적 없는데? 나도 로라 통해서 들었었어. 나한테 할 말 있다고. 거짓말하지 마, 봉자야. 너도 로라가? 나도 오로라가 알려준 대로 가니까 너가 뭘 하고 있던데? 어? 다들 로라를 만났네? 혹시 로라가? 아니야, 로라가 그럴 리 없어. 로라야, 너가 거짓말한 건 아니지? 아... 어? 로라야, 어디 가? 얘들아, 일어나봐. 너네 괜찮아? 이거 로라가 그런 건가? 그래, 일단 로라부터 찾아야 돼. 이봉자 눈치 진짜 빠르네. 그래도 내가 어둠의 초능력 책을 찾아갔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? 이봉자 끝까지 착한 척 하기는. 이 어둠의 초능력 책이 내 손 안에 들어오다니. 난 정말 운이 좋다니까. 아, 선생님 어디 계신 거야? 어? 저 책은 뭐지? 어? 이 책은 왜 빛이 나지? 궁금하다. 한 두 장 정도는 봐도 되겠지? 좋았어. 반가워. 안녕.
난 노라야. 알고 있어. 이제 애들한테 가서 봉자랑 만날 수 있게 도와줘. 응. 넌 이쪽, 넌 저쪽. 애들한테 분신인 거 절대 들키지 말고. 알겠지? 알겠어. 좋아. 이제부터 이 봉자를 내 맘대로 조정해 볼까? 근데 아까 봉자가 너 찾던데? 어? 진짜? 우즈 막 어딨냐면서 막 찾으러 다니던데? 옆에 하울이도 없고 혼자였어. 그래? 나를 왜 찾지? 글쎄, 뭐 할 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저쪽으로 가봐. 봉자 저쪽에 있어. 할 말? 갑자기 뭐지? 알겠어. 그럼 나 가볼게. 응, 잘 가. 마리아, 너! 야, 김밥이! 뭐? 내가 못생기고 원숭이 같다고? 하! 야, 너 진짜 어이없다. 너야말로 완전 느끼하거든? 완전 느끼해서 토나올 것 같아! 왜! 아, 이봉자 말이 맞았네! 아, 너 되게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! 하! 나야말로 너나 사람 뒷담하고 다니지 마! 내가 할 소리야! 진짜 웃겨. 서로 막말하는 거 봐. 자, 다들 이봉자한테 상처받았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초능력이 더 잘 먹히겠군. 자, 이봉자를 다들 싫어해라. 이봉자를 싫어해라. 이봉자를 싫어해라. 이봉자랑 절교야. 이봉자 진짜 싫어. 이봉자랑 절교야. 이봉자 진짜 싫어. 이봉자, 넌 이제 끝이야. 결국 내 뜻대로 되겠군.